예. 잘 되셨습니까? 자, 오늘, 그러니까 국토개혁법 남아있는 건 좀씩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 풀려면.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또 뭐 몇 문제 뛰어가면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는 내용은 확실히 다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또, 그것도 낫겠죠. 그러니까 책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집이요. 문제집 78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행한 그러니까 개발법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78쪽이고, 먼저, 그러니까 1절, 도시개발구역 지정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고, 시대기 원칙, 국토부 장관 5가지일 때 지정할 수 있다. 뻔한 경우 4가지에다가, 국세 들어간 공기업 30만 이상, 이면 국가에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게 있죠. 공기업 민간은 제한을 하는 겁니다.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죠.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요. 78쪽에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주세요. 국토부 장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X요. 뭐 동그라미 1번 국가가 사업할 때는 국가가 지정하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 되시오 장관이 규모에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지정과 요청과 제안이 아니라 장관끼리 서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장관끼리 얘기하는 게 가능하고 동그라미 3번 지방공사 X요. 지방공사는 지방에 살 문제지.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그러니까 세종에 올 일이 없죠. 그러니까 국세 들어간 공기업, 국세 공기업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그러니까 지정을, 그러니까 요청도 틀렸고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지방공사도 틀렸고, 끝에 요청도 틀렸고요. 뭐, 동그라미 4번, 한국 토주택 공사, 국세 들어간 공기업이죠. 30만 제곱미터 이상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는 있죠. 4번은 맞지만, 3번 지방공사도 틀렸고 3번 끝에 요청도 틀렸고 5번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겠죠. 그러니까 다음 쪽 해설이요. 79쪽 제일 위에 해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그중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회장, 정부출연기관회장, 국세이죠. 국세 들어간 공기업 30만 제곱미터 이상 국가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지정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문제요. 그 아래 확인 문제 1번. 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X요. 지정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개발구역 지정 7번 보시죠.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결정이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다 포함되죠. 아까 보셨던 걸로 하면은 그러니까 절차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남 그다음에 공청회 뭘까 쓸까요? 그러니까 공남 그다음에 공청회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이 과정을 거쳐서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결정하면 그러니까 개발구역이 지정됩니다.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려면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2년 동안 땅값 그러니까 20배 그러니까 뭐 투기꾼들 설치게 되니까 뭐부터 하고요? 구역 지정 그러니까 기습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계획을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공람, 그러니까 공청회,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죠. 아까 오늘 뭐 색깔이 바뀌었습니다만 이걸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한 후이죠.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한 후 기습 발표합니다. 언제요? 그러니까 공모 때 기습 발표하고 신도시 때 투기 잡기 위해서 기습 발표하는 거죠. 신도시니까 녹관농자이고 녹지 지역 중에 어디는 지정할 수가 없고요. 보존 녹지는 지정할 수가 없고 주상공 찍금 주상공 전부의 30% 이하일 때 지정할 수 있고 장관끼리 협의하는 거야 거리 아니고요. 이것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들도 있죠. 규모도 나오니까요. 규모를 보면 뭐 줄여서 그냥 113, 11, 30, 10이죠. 113, 11, 30, 10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하시면 1번 문제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광역시에 의한 인구 50만 대도시의 시장, 대도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자연녹지 도시개발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X요. 1만이죠. 113, 11, 주상공, 공장만 3만.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만 이상이죠. 그러니까 113, 11, 30, 10. 그러니까 자연녹지 만 이상 틀렸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아,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구역을 지정한 후, 예,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녹관농자, 관, 관리지역, 아, 기습 발표 맞고요. 다음에 4번, 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표시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 표시요,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4등급고요. 환지 위에다가 3분의 2, 2분의 1 쓰시고요. 환지하려면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죠. 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산체 표시요. 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산체 국가나 지방이면 그러니까 끝에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맞죠? 뭐 나오는 것들은 쭉쭉 짚어보죠. 그러니까 환지하려면 그러니까 집단 교환이니까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3분의 2, 2분의 1 필요한데 그러니까 시행자가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이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볼펜 교환은 볼펜 주인이, 땅 교환은 땅 주인이, 그러니까 환지할 때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공적 사유 세 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지키고 그러니까 지방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아까 안 봤고요. 그다음에 조합 만들려면 면적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맞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군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면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표시요.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민 아래다가 공람 쓰시고요. 그다음에 관계 전문가 아래다가 공청회 쓰시고요. 물론 이제 공람은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인 거죠. 그러니까 공람, 공청회 거쳐야 됩니다. 맞고요. 틀린 것은 2번.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80쪽에 그러니까 2번. 개발법상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표시요.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예,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습발표한다고요. 구역을 지정한 후 공모와 신도시죠. 그러니까 1번 자연녹지 신도시 2번 그러니까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 50 이상 XX 그러니까 주상공이 100분의 30 이하인 거죠. 뭐 쓰지 마시고 그 아래 해설에 작은 5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공업지역이 그 아랫줄 끝에 전체의 100분의 30 이하 100분의 30 이하입니다. 그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틀린 것 2번이었고 3번 문제 개발법상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표시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꿰고 계셔야 된다고요. 7번이요. 구역을 지정한 후 그러니까 이 그림 서로 대비되는 그림까지를 떠올려야죠. 구역을 지정하려면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발표된다. 구역을 지정한 후에 한다. 공모와 신도시 때이죠. 공모와 신도시 보존녹지제에 한 녹관농자 주상공 찍금.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X형.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개발계획 공모 때 그러니까 먼저 구역 지정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자연녹지지역 맞고요. 3번 도시적 외. 4번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표시요. 관청끼리 서로 협의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기습발표할 수 있죠. 그러니까 5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100분의 40 X형 100분의 30 이하죠. 예상이 있고 뭐 다음 쪽은 4번 문제 개발법상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표시요.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 표시요.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까 이제 오전 때 안 봤습니다만 보시죠. 여기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몇 가지는 그러니까 뭐 13번 이게 14번 그러니까 15번 그러니까 16번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러니까 추가 부록으로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 계획 출발시키고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해설 보시죠. 아까 안 봤으니까 해설.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표시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 표시요. 개발계획에 포함은 이거는 지금 칠판 요거과는 다르죠. 구역 지정한 후와 다르고 추가 부록. 1번 도시개발구역 밖 표시요. 도시개발구역 밖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의 부담계 보시죠. 출판요. 여기 밖에 기반시설 설치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요. 도로 이쪽 다른 곳과 연결하는 도로겠죠.
다른 곳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일단 주체가 서야, 여기가 서야 이쪽과 다른 곳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부터 지정하고 나중에 부록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박스에 작은 2번 수용 표시요. 수용. 그러니까 주체 주거 대 토지 등 표시요. 토지 등. 셋째 주거 대 세부 목록 표시요. 세부 목록. 그러니까 오랜 시간 쓰시고요. 오랜 시간. 그러니까 조사하는데 수용 대상 토지 목록 조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그 뭐 배나무 뭐 잣나무 뭐 이것저것 배나무 심은 묘목 심어놓은 거가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3번 임대주택 표시요.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주거 대책. 그건 전체 주택을 어느 주상공 배분을 어떻게 한다. 그 중에 그러니까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 중에서도 분양주택 임대주택은 어떻게 한다. 기본가닥이 나온 다음에 붙여도 되고요. 뭐 4번 순환개발 한 번에 싹 밀 건지 끊어 할 건지 그것들은 진행하면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올라가서 나중에 포함, 그러니까 문제 포함에다가 나중에 포함 쓰시고요. 나중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 도시개발구역 박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박.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져야 그 다음에 바깥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다음 쪽 와서요. 82쪽에 그러니까 5번 도시개발 구역 지정, 그러니까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뭐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 효율적 추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표시요.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 표시요.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뭐 그런 규정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요, 분할, 쉼표, 결합 쓰시고, 그냥 뭐 그림까지 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A, B, 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대상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A1, 그러니까 A2 끊어서 가면 일이 편해지죠. 끊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합, 서로 떨어진 곳을 결합하는 겁니다. 서로 떨어진 곳을 결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돈을 결합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고요. 돈을 결합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30을 들이부어야 되고, 여기서는 돈 100을 떼돈을 벌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게 하는 거죠. 30 갖다 부으면 여기 100을 먹게 해주겠다. 돈을 결합하는 게 결합입니다. 그럼 결합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 둘 이상 사업시행지로 분할, 표시요.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표시요. 분할 후 사업지구 면적은 각각 만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고요. 7번요. 113, 11, 30분 나와야 된다. 가장 작은 게 만이죠. 그러니까 쪼갰을 때 만 이상은 돼야 된다. 축구장 하나는 돼야지 축구장 한 장 한다고 안 되는 사업은 할 수가 없고 동그라미 3번 세입자 표시요. 세입자 주거대책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표시요.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 내용으로 포함 표시요.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문제에서 7번요. 구역을 지정한 후가 나오면 그러니까 기본은 이 자리이지만 구역을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추가 부록으로 포함시키는 건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을 떠올리셔야 되고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표시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기준에서 사선거고요. 환지에다가 3분의 2, 2분의 1 쓰시고요. 환지하려면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표시요.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XXX인 거죠. 7번 보시죠. 환지하려면 3분의 2, 2분의 1 동의받아야 된다. 그것 갖고 나온 게 4번. 그러니까 시행자 국가지방이면 동의받지 않는다. 그것 갖고 나온 게 6번. 그러니까 저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외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표시요. 개발계획에다가 관 동그라미 쓰시고요. 개발계획 원래 족보가 도시군 관리계획 족보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그러니까 기울어진선 사선 그고요. 개발계획 즉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해당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표시요. 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면 안 된다. 맞죠? 틀린 것은 4번. 그러니까 6번 문제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계획에 지정을 제한 표시요. 지정을 제한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X요. 지정을 제한에다가 두 단어 뭐가 있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제한 지정과 요청과 제한 공기업 민간 쓰시고요. 공기업 민간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안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뭐 동그라미 1번 끝에 조합 2번 끝에 공사 동그라미요.
3번 끝에 공사 표시요. 4번 끝에 공사 표시요. 5번 끝에 공사 표시요. 더 공기업 제한할 수 있죠.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민간 중에서 도시개발조합은 뭐고요? 구역 지정 후 설립 쓰시고요. 그러니까 조합은 구역 지정 후 설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 지정 후 설립하니까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고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틀린 문제들이 훨씬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도시개발계획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동그라미요.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서로 떨어진 표시요.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은 결합 표시요. 결합에서 하나의 도시개발을 요청할 수 없다. 없다 X요. 돈을 결합한다고요. 결합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가 뭐, 표시 말씀 빼드리는 게 낫네. 아, 두 번 읽으면 표시하면 더 낫겠는데요. 아무튼 국가 표시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표시요. 시행자인 경우 기울어진 선 4승 거고요. 환지 표시요. 환지 방식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 표시요. 개발 계획 수립 받으면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XXX 국가 지방 시행자 동의 받지 않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광역시장이 개발 계획 표시요. 개발 계획 변경 표시요. 변경하는 경우 군수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수를 일반인에게 공람 표시요. 일반인에게 공람 시키지 안아도 된다. 안아도 된다. XX요. 7번 보시죠. 개발계획 세울 때 공람, 공청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변경할 때 공람, 공청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변경해야죠. 아, 그렇고 아, 7번요. 그 도시, 이게 결정 신청이고 아, 도시군관리계 입안에서 결정 신청 올리면 위에서 결정한다. 그것과 같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입안 절차이죠. 아랫기관이 입안하고 그다음에 위로 올리면 위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의견 들어라.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그러니까 어디 공주에 뭔가를 한다고요. 공주라고 할까요? 금산이라고 하죠. 금산에 뭔가를 합니다. 금산 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의견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충남도 저 내포 신도시나 아니면 대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전에 충남도청 대전에 있나요? 내포 말고요. 대전 맞나요? 아무튼 뭐 그렇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람 공청회는 주민과 가까운 데서 하라고요. 그러니까 주민과 가까운 시군구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해서 올리면 되죠. 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기는 초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역시장 직접 광역시까지 올라 시청까지 갈 게 아니라 광역시장이면 그 군구에서 하면 되죠. 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과 만나는 곳 일선 절차는 일선 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군수구청장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첫째 줄에 군수구청장 위에다가 일선기관 쓰시고요. 일선 절차는 일선기관에서 하는 거고 서류를 지네끼리 주고받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계획 수립할 때 공람 거쳤으니까 변경 때도 공람 거치는 겁니다. 물론 뭐라고 나오면요. 어찌고 저찌고 한 사항을 변경. 어찌고 저찌고 한 사항을 변경한다고 나오면은 그게 중요한 변경인지 경미한 변경을 인지를 구분해야 되지만 그거 아니니까 변경 때 그 절차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광역시장과 군수구청장은 결까지고 변경 때 그 절차 그대로 간다. 틀렸고요. 4번 도시개발계획증은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일 표시요. 공사일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X 틀렸죠. 공사완료 공고일 갈매기의 다음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공고한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그렇죠? 공사완료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이제. 그렇죠? 해제이제 된 경우 도시개발구역 용도지역은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그렇죠? 지정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않는다. 맞죠? 7번요. 그러니까 논박과수원. 배나무밭과수원에다가 세종신도시 만든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다 끝났어요. 세종신도시 도시지역이죠.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다시 농림지역으로 돌려요? 아니죠. 계속 도시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질퍽거려서 못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원리로 돌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설계도 3년 계획 2년 못하게 됐을 때 원리로 돌리는 거고 이건 잘 끝났으니까 계속 도시신도시이고 계속 도시지역인 거죠. 답은 5번. 그러니까 다음 쪽 아세요. 그러니까 85쪽에 그러니까 2절 개발계획 수립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개발법상 환지 표시요. 환지 방식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표시요. 동의자 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동그라미요.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표시요. 구분, 소유자, 표시요. 소유자는
대표 부분 소유자 1인만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틀렸죠? 첫째 주 끝에 대표 X형, 1인만 X형, 첫째 주 끝에 구분 소유자 표시하시고, 그러다 각각 쓰시고요. 그러니까 법에서 구분해서 소유하라고 돼 있으니까,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소유자인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개발계획 변경 때,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요청받기 전에, 표시요.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동의를 철회, 표시요. 철회. 내 거 빼, 빼줘야죠.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3번과 4번 묶으시고, 뭐 앞뒤 단어의 초점이 아닌 거죠.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표시요.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 표시요. 변경된 경우, 변경된 X요. 변경된 X.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70명에서 서류가 들어갔습니다. 70명 중에 개똥이가 있었다고요. 개똥이 서류가 들어가서 70명 다 요건 채웠나 하고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똥이가 소똥이한테 땅 팔았어요. 소똥이가 어이 시도사 일로와 내 도장 새로 받아가야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들어갔으니까 끝난 거죠. 끝났습니다. 기존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동그라미 4번,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표시요. 요청받은 후부터 관청에 서류가 들어갔다고요. 그 뒤에 개발계획 변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 표시요.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있는 변경된 X요. 변경된 X, 토지소유자 X, 기존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5번, 도시개발구역, 개발구역, 표시요.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제외 X요. 세종신도시 국공유지 포함해서 만들었죠. 국공유지 포함됩니다. 다음 쪽 와서 87쪽에 1번 조합 뜻이죠. 조합 설빙과 시청을 위한 동의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앞에 3분의 2, 2분의 1 계산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이나 조합, 뭐 조합원, 그러니까 조합 만들 때도 얼마가 필요하고요. 3분의 2, 2분의 1이 필요하죠. 뭐 우연 숫자 같은 거고 그 쪽수 계산이나 내용은 똑같은 거죠.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인가, 표시요.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이 3분의 2, 표시요.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 토지소유자와, 표시요. 와, 그 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표시요.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고요. 이번 동의자 선정에서 토지소유권 공유하는 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표시요. 구분, 소유자, 표시요. 소유자인 경우 그들 각각, 표시요. 각각 토지소유자 한 명으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 후에 동의, 표시요. 동의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전에는 동의사를 철회, 표시요. 철회할 수 없다. 없다, X요. 도장 찍어줬는데 하는지 보니까 0 아니라고요. 내 거 빼, 할 수 있죠. 근데 거기 해설 박스 위에 있는 해설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해설에다 쓰시죠. 해설에, 그러니까 굵은 글자로 된 동그라미 3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 후에 하기 위해 동의, 표시요.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갈매기, 신청 전에는 동의사를 철회, 표시요. 철회할 수 있다.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내 거 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래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스에 4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기 위해 동의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표시요.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 설립인가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죠. 다시 올라가서 1번 문제요. 동그라미 4번. 물론 X만 쭉 짚고 가면 되긴 하겠습니다. 근데요, 그보다는 좀 다지자고요. 하는 부분은 다지자고요. 동그라미도 한 번씩 더 보시면, 조합설립인가 토지면적 산정에는 국공유지, 표시요. 국공유지가 다 포함되죠. 그다음에 5번.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표시요. 사유, 토지면적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법에 따른 동의요건, 표시요.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기부진 선 사승구구요. 그걸로 전체 3분의 2분의 1 나왔으면 끝났고, 근데 그걸로 아직 다 안 됐다고요. 그 토지면적 토지소유자 수가 전체 동의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표시요.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국공유지가 땅바닥으로 신도시에서 국공유지가 제외되는 거 아니죠. 포함되는 거고, 그러니까 동의에도 포함되죠. 동의에도 포함되는데 순서상 개인 쪽부터 동의받아 온다. 그 얘기입니다. 틀린 것은 3번. 2번 문제요. 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환지, 표시요. 전부든 일부든 환지요. 전부 일부든 환지할 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서 개발계획을 변경. 개발계획, 표시요. 개발계획.
변경, 그죠?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 그죠?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그러니까 문제 첫째 줄 환지에다가 3분의 2, 2분의 1 쓰시고요. 그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변경합니다. 변경 나왔어요. 변경이면 그 절차 그대로. 근데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문제 둘째 줄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에다가 숫자 1 동그라미 쓰시고요. 아니면 1 괄호 할까요? 동의가 필요한 경우 오지 태기령 중에서 몇 개가 있다고요? 지금 문제가 동그라미 1, 2, 3, 4, 5가 있잖아요.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요. 근데 둘째 줄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답이 몇 개예요? 한 개이죠. 한 개를 골라라라는 문제잖아요. 1, 2, 3, 4, 5 중에서 한 개를 골라라라고 하는 거 그게 몇 번인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이게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고생이지만 그러니까 쓰시죠. 그러니까 쓰시자고요. 그러니까 1, 2, 그러니까 3 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일정한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서 절차는 쓸 필요 없고요. 내용 아시면 되죠. 공람, 공청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개발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변경이면 뭐냐 한 가지 색깔로 쓰도 되고요. 중요한 변경이면 다음에 경미한 변경이면 중요한 변경이면 그 절차 그대로 3분의 2, 2분의 1에다가 이 절차도 다 그대로 밟아서 뭐 해야 되고요? 변경, 결정을 해야 되고 경미한 변경이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또 이 절차에 뭔가를 거치지 않거나 또 심지어는 결정 발표를 하지 않거나 그냥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변경만 나왔으면 그 절차 그대로. 그런데 어찌고저찌고 변경이 나왔으니까 중요한 변경인지 경미한 변경인지를 따져야 됩니다. 아무튼요. 그러니까 둘째 줄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7번 보시죠.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한 개를 고르라는 거죠.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몇 가지가 있고요? 네 가지가 있고요.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의 숫자에 문제의 둘째 줄 동의에다가 숫자 1 썼고 아니 1이 아니라 그러면 동의 둘째 줄에요. 동의 한 개 쓰시고요. 1 개 다섯 개 지문 중에서 한 개를 고르라고요. 한 개이고 한 개에다가 중요 변경 쓰시고요. 그걸 문제 풀 때 매번 다 쓸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은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중요한 변경 한 개를 골라라. 중요한 변경 한 개를 골라라. 그러면 됐어요. 그러니까 설마 그 아래 있는 해설 보시죠. 해설이요. 해설 동그라미 4번 네 줄이 있고 다섯 줄 위에서 대통령이 하는 개발계획의 경미 표시요. 경미 한 사항의 변경 표시요. 변경이란 다음의 언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표시요.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설의 네 줄, 다섯째 줄, 여섯째 줄이죠. 해설 다섯째 줄 다시요. 위에서 찾았나요? 그러니까 위에서 대통령이 하는 개발사의 경미한 변경, 변경이란 다음 언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표시요.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박스에 열한 손가락 앞에 박스 11시 방향에다가 크게 중요한 변경 쓰시고요. 지금 이 박스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중요한 변경인 거죠. 이 박스가 아닌 것이 경미한 변경이라고요. 근데 지금 박스에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박스에 있는 1번부터 11번을 읽어요? 그런 건 읽는 거 아니라고요. 읽지도 마시고 쳐다보지도 마시고 거기에 뭐 숫자로 보면 100분의 5도 있고 100분의 10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다고요. 설마 경미한 사항을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읽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문제 가시죠. 문제 가서 제일 위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너비 10m인 도로 표시요. 너비 10m인 도로 너비 10m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한 대 지나가는데 2m를 좀 넘어야죠. 킥킥킥킥 주차를 해도 2m 30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차로 하나는 2m 50은 되겠죠. 그러면 양쪽에 인도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겨우 편도 1차로라고요. 2차로 도로인 거죠. 2차로 도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끝에 100분의 4 표시요. 100분의 4. 그러니까 중요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끝에 100분의 4 표시요. 100분의 4. 동그라미 4번 사업시행지구를 분할 표시요. 분할. 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 표시요. 통합.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100분의 5 표시요. 100분의 5가 있습니다. 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100분의 5가 돼서 얼마래요? 2600명이래요. 2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뭐 몇 집이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뭐죠? 저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분할을 하면 A1 따로 사업이 되고 A2 따로 사업이 되죠. 어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발 사업 가기 전에 아파트 단지도요. 개나리 단지가 있는데 끊어서 개나리 단지 아파트 측벽 그러니까 외벽 색깔 다 따로 칠하고 소나리 단지 가운데 그러니까 울타리 치고 소나리 단지 집값이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분할하면 아예 사업이 별개의 사업으로 가게 되는 거라고요. 별개의 사업으로 가니까 이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고 모르겠지만 동그라미 1번 2차로 도로 그러니까 나머지 100분의 4, 100분의 4, 100분의 5 아이고 그런 것들은 뭐 그런 숫자를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골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보시죠. 다음 쪽이요. 뭐 이제 그 세부적인 사항들 다 읽는 거 빼고요. 다음 89쪽.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 요지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X요. 7번 보시죠. 첫 번째 개발계획으로 위치 결정하면서 30까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시행자가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해줬죠. 우선 이건 아까 오전 수업 안 봤으니까 다음 쪽 보시죠. 다음 쪽 90쪽에 해설. 지정권자는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 표시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뭐 밑줄이 너무 많아 있어서 뭐 동그라미 표시하는 게 낫겠네요. 1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표시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표시요. 2년 이내 사업에 착수, 표시요. 착수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2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 표시요. 취소된 경우. 3번 시행자의 부도파산, 표시요. 부도파산. 그 밖에 비슷한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번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표시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으로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부터 1년 표시요. 1년 괄호 한 줄 두 줄 내려와세요. 그러니까 그 끝에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 표시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이 있습니다. 보세요. 거기 사이에 사유에 1, 2, 3, 4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 쓰면 아까 다 묶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1, 2, 뻔뻔 쓰시죠. 거기 써진 숫자를 또 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1, 2, 그러니까 저는 그냥 줄여서 1, 2, 뻔뻔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뻔뻔 때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요. 1, 2, 뻔뻔 때 시행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 계획이 있고 다음 두 번째 계획이 있죠.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이죠. 3년 내 설계도가 안 나오면 칠판이요.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다고요. 구역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1년 지나도록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이 설계도를 안 써내고 있어요. 막 기다릴 만큼 기다려줬잖아요. 할 마음 없어? 칠판이요. 환지 때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거죠. 그런데 1년 지나도록 설계도를 안 써내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정부터 3년 지나버리면 사업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소유자 조합 해줬는데 나서지도 않거나 아니면 그 뭐예요 설계도를 안 써내면 할 마음 없어? 그럼 너 빠져. 다른 사람 들어와. 그래서 사업은 가야죠. 그래서 1년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작은 1번요.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이죠. 착수 공법에서 거의 대부분 2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도 있고 5년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강의 노트에서 보도록 하시고 착수 두 글자 거의 2년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뻔하다고요. 2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취소 너 빠져 한 거죠.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요. 너 빠져 다른 사람 들어와. 그러니까 3번 시행자 부도파산 건설회사 자빠지는 거 어디 한두 군데예요. 뭐 엄청나게 많이 자빠지잖아요. 건설회사 시행자로 정해진 건설회사가 자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공익사업 사업도 자빠뜨려요? 아닌 거죠. 사업은 가야 되는 거죠. 그동안 고생했어. 자빠져 있고 다른 사람 집어넣어서라도 사업은 가야죠. 뻔한 겁니다. 그래서 칠판이요. 그러니까 1, 2번 이거 뻔하다고요. 너 빠져. 그냥 자빠져 있어 하는 거죠. 그래서 1, 2번 때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앞쪽 와서요. 앞쪽 89쪽 그러니까 문제 시행자를 변경 여기다가 1, 2번 쓰시고요. 그러니까 1, 2번 때 그러니까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다고요. 동그라미 1번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표시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표시요. 2년 내 사업에 착수 표시요. 착수하지 않은 경우. 2번 행정청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 표시요. 취소 너 빠져.
가 3번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구역 표지역 구역 지정고시부터 6개월 이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표지역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3년 내에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사업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얘는 여기는 몇 년이라고요? 1년이죠. 1년 1, 2번번이고요. 다음에 4번 시행자의 부도파산 표지역 부도파산 뭐 당연히 자빠져 있어 하는 거고요. 5번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 취소 표지역 취소 너 빠져 하는 겁니다. 답은 3번 같은 문제고요. 그러니까 4번 문제요. 뭐 1년이 아닌 거면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2년도 있고 많은데 앞에도 6개월 냈으니까 여기도 또 6개월 냈고요. 자, 뭐 안전빵이죠. 안전빵 앞에 놈 냈으니까 그 숫자 그대로 간다. 4번 문제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 그렇죠?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2번번이었죠. 틀린 거 3번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구역, 표시요. 구역 지정부터 6개월, X요. 1년, 1년 내 개발사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표시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러니까 5번 문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 표시요.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다가 건설회사, 표시요. 건설회사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대행하게, 대행, 표시요. 대행. 하게 할 수 있는 자 따로 표시요. 할 수 있는 자를 고른 것은 아래 해설이요.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표시요. 공공 사업 시행자만 도시개발 사업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어찌고 저찌고를 대응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5번 문제의 두째 줄 대응하게 할 수 있는 자 할 수 있는 자에다가 세 가지 쓰시고요. 물론 이제 공적 주체 써도 되지만 그러니까 익숙해지니까 계속 쓰자고요. 국가, 쉼표, 지방, 쉼표, 공기업 국가, 지방, 공기업 쓰시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행, 고상하게 얘기하면 민법의 대리와 공통점 차이점이 있고 우리가 편히 얘기하면 그냥 대리운전이라고요. 대리운전이 뭐냐면 돈 줘서 운전시키는 거죠.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공적 국가, 지방, 공기업 출범 보시죠. 어찌고 저쪽에서 민간 건설회사 네가 해봐라 정해줬어요. 근데 민간 건설회사가 지 계열사 또 아니면 전혀 다른 회사한테 중간 돈 띠먹으면서 통행세 띠먹으면서 그러니까 너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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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공적 주체만 대행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박스에 그러니까 문제 기억번 지방 되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니은번 그러니까 끝에 있는 한광광 공사 되죠. 공사 공적 주체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일, 일부를 맡길 수 있다. 돈 줘서 일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쪽 와서요. 92쪽에 3절 도시개발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을 잠깐 보시죠. 네, 됐고요. 뭐 이건 됐고. 뭐 이것도 지금 초점 아니고. 조합이요. 네, 필요한 게 있나요? 졸려요? 네, 잠깐 쉬고 가시죠. 네, 쉬고 가시죠. 어차피 10시간 됐습니다. 점심 드시고 좀 졸리고 또 5시 반까지만 해야 되니까 예.